안녕하세요. 탈온 뉴스 해밀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앞에 편에서 천칭자리까지 해서 별자리별 탈운세와 그리고 별자리별 운세와 탈운세를 제가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정갈자리부터 해서 마지막 물고기 자리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탈운세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리 편에서 제가 별들의 움직임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리 편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선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또 하나는 운세가 지금 제가 전방TV에 가서도 지금 타로 운세를 뽑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는 총과 건강운과 다섯 가지 운으로 나누어서 제가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별자리별 운세와 그리고 제가 처방으로 드리는 운세를 같이 보시게 되면 아주 좋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저희 타로 뉴스가 이제 1,000명을 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구독과 엄지척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그런 댓글도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많이 구독하고 엄지척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갈자리부터 해서 제가 별자리 운세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아요. 자, 꿈꾸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좋기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자. 그리고 사랑의 쟁취를 위해서 싸워도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행운의 날짜는 30일, 1일, 그리고 물건은 아로마 용품, 그리고 장소는 영화관, 그리고 색상은 블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별자리 운세는 그렇고요. 자, 타로 카드로 제가 처방전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타로 카드로 가진 처방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 주에 에너지가 뭔가 완성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에너지가 있으면서 지켜보자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자하고 그리고 관대대자하고 그리고 요게 여덟 팔자가 떴죠.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어쨌든 카드가 세 개가 이번 주에 처방전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우선은 관대대자는 책임감을 다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문 분야에서 약간 책임감을 다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다. 자, 그런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없을 무자는 근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빠진 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약간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약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관망해보자. 한번 지켜보자는 거에 거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 분야 있죠.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뭔가 결론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정갈자리 운세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조언으로 본다면 금전적인 지출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출이 좀 많을 수 있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약간 반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떡고 금전적인 지출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묵묵히 어떤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자, 묵묵히 책임감을 다하자. 자 그리고 금전적인 지출 이번 주에 조금 줄이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정갈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사수 자리가 되죠. 자 사수 자리 분들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자.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사회생활도 편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 좋다. 그리고 사수 자리 분들은 새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열린 생각을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자 눈높이를 높이세요. 눈높이를 높이자. 그리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자. 그 다음에 커플은 애정운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행운의 날짜는 30일과 4일 그리고 물건은 이어폰 장소는 미용실. 자 가서 머리 깎으세요. 남자분들 머리도 자르시고 여자분들은 머리를 손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라이트 레드. 그러니까 약간 붉은빛의 밝은 색깔이 붉은색이 행운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하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방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관경자가 떴어요. 정관경자, 그 다음에 다규자, 그리고 역참역자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정관경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왜냐하면 이 보세요. 여기 보기에는 포크 두 개가 떠 있죠. 자 그래서 실속적인 금전과 연관되면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원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정관경자는 그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실속적인 어떤 그런 일과 관계되면서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금속과 관계된 일도 좋고 그리고 무술도 되죠. 그런 쪽 운동과도 관계된 운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 주 총운으로 가면 좋고 근데 여기서 다규자가 떴거든요. 그러면 여자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다규자는 여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술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규자가 또한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신월기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역참역자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 나의 것을 약간 지켜보고 있다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나 비밀 가지신 분들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비밀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들키게. 왜냐면은 지금 사자자리에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으신 분들은 남모르는 비밀, 금전 비밀도 되고 애정 비밀도 되고 자 그런 비밀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안 들키게 조심하자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기술이라든지 나의 것을 자 누군가가 약간 지켜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그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실속적인 일과 관계가 있다. 자 술 조심, 여자 조심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자. 자 그런 카드가 사수자리들에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들은 주변의 분위기를 잘 따르자. 그리고 앞서거나 튀는 행동은 삼가하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위기를 잘 따르고 튀는 행동을 삼가하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자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잘 어울리고 조금 자기를 죽이면 이번 운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자,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인맥을 잘 활용해보자.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보자.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는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없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면 좋고, 그다음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상승된 분위기로 가시면 이번 주 좋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행운의 날짜는 1일과 3일, 그리고 물건은 선글라스. 자, 태양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소는 카페, 그리고 색상은 카키색. 자, 그래서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조금 염소자리 분들하고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주에는 선글라스가 필요하답니다. 선글라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 자, 염소자리는 여덟 팔자와 미자와 그리고 원숭이 신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이번 주에 염소자리들은 여덟 팔자는 반목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기운 자체가 사람들과 약간 대립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반목하거나 그럴 기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좀 씁니다. 여덟 팔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약간 반목할 수 있고 돈도 좀 나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 배신의 기운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 총운이 떴는데, 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혹되지 말자. 자, 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가 안일미자가 떴거든요. 그 나무의 풍성함에 가려서 뒤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글자가 안일미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너무나 앞의 모습, 이 허우대가 좋은 모습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포장지에 현혹당하지 말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원숭이 신자도 약간 두 개로 나누어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목이 어쨌든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광고성이 있습니다. 광고성. 자, 그래서, 영업하거나 광고하거나 요런 데는 이 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빠르게 뭔가 이루어진 어떤 영업성, 광고성 이런 거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번 주에 원숭이 염소 자리들이 해보시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반목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너무 겉으로 풍성한 것에 현혹되지 말자,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이게 약간 금전적 지출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SNS나 우리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실속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죠?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도전해야 그만큼 발전이 있다. 늦었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빠른 시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과 연관성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도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자. 자, 그리고 현재의 연인과 다른 이성을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1일과 3일, 그리고 물건은 목걸이라고 합니다. 목걸이. 연인에게 목걸이 같은 거 선물하면 좋겠죠. 그리고 목걸이하고 반지, 그리고 장소는 관공서. 자, 그리고 색상은 블루가 되네요. 자, 혹시나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뭔가 만들거나 도전하거나, 자, 그런 일도 좋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색상은 어쨌든 블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병자리는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제가 좋은 거 뽑았습니다. 자, 석삼자, 그리고 흑토자, 그리고 불화자를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물병자리 분들도 이번에 휴가 가시되 번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 그리고 약간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같이 해도 된다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 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면 좋다. 자, 거기에 불조심은 좀 하자. 불조심 뜻이 뭐냐면
태양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사병 걸릴 수도 있죠. 너무 뜨거운 데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거는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바다는 아닌 것 같고 산이 좋을 산이나 산이 오죽 휴가지로는 제가 볼 때 산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석삼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자, 세 명이서 같이 하면 좋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다. 자, 그리고 완성된 모습이고 거기에 흑토자는 진짜로 토지신을 또한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열정의 에너지를 또한 가지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 좋습니다. 자,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다. 산으로 가서 나무 있는 곳에 가면 더욱 좋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서 불조심을 좀 하자. 자, 그리고 남쪽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 주를 열심히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휴가를 즐기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는 진실과 거짓을 잘 가려야 한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실을 가려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말자. 자,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 된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된다 합니다.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멋진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행운의 날짜는 29일 그리고 4일. 자, 행운의 물건은 꽃. 꽃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선물을 하시거나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장소는 도서관, 학원. 자,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붉은색.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레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태양빛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붉은 레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운을 우리가 땡겨주죠. 별로 더울 때 붉은색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요 사자자리의 상징이 루비면서 붉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물고기 자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 자, 다시 제가 흑토자를 또 뽑았어요. 자, 이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자, 이거 무슨 글자예요? 아홉 구자입니다. 아홉 구자고, 이거는 범인자고, 그리고 이거는 자, 흑토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홉 구자는 뭘 상징할까요? 자, 구미호의 재주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구미호의 재주를 상징합니다. 엄청 재주가 좋겠죠. 자, 그러니까 예술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구미호의 재주 연기라든지 예술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의 어떤 재주는 좋다. 근데 10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완성이 안 된 게 있어요. 자, 범인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요한 것이 관청에서 자고 있다. 뭔가 머무르고 있다. 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혹시나 물고기 자리 분들 중에서 뭔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머물러 있어서 이거는 탁 튕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홉 구자도 그렇고 범인자도 그렇고 내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이거를 다시 진행 상황을 챙겨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별자리 운세와도 약간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잊고 있고 관과하고 있던 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자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완성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잊고 있고 중요한 거, 자,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범인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확인함으로 해서 중요한 것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분야와 관계되면서 나의 어떤 재주를 보여주거나 내지는 내 것을 드러나서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 중에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확인해 보자 라는 자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천칭 자리에서 정갈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8월 운세는 앞으로 제가 8월이 되기 전에 저희 타로 뉴스에서 찍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자, 근데 8월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8월이 이제 화성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나라도 좀 시끄럽고 뭔가 약간 반목하는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는 자 8월 운세는 다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번 한 주가 휴가가 굉장히 많은 주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건강하게 자 한 주, 이 더운 한 주, 그리고 찝찝하잖아요. 습기가 많아서. 자, 그래서 각계의 방법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